에코프로가 시끄럽습니다. 네,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낙폭을 조금 뭐 좀 줄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지금 하락하는 국면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것 중 가장 많이 그게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 이제 에코프로 관련주인데 네, 네. 작년에 오른 거에 비해서 작년에 뭐 거의 바닥 대비해서 뭐 3배, 4배까지 올랐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제 빠지는데 작년 11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좀 60%가 하락을 했어요. 이제 네.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됐는데 이제 회사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지요. 회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대표적인 게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온 물적 분할. 맞습니다. 예, 이건 진짜 외국 사례에 비해서는 전무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네. 벌어지는데 아마 이것도 뭐 관례에서 벗어나서 아마 올해부터는 뭔가 좀 바뀌어질 그런 주주 환원 정책 쪽으로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 또 한 가지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미공개 정보, 내부 정보를 이 회장을 포함해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기들끼리 먼저 매매를 하고 공개를 했다. 이게 뭐 악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얘기 나온 건 호재를 갖고 퍼뜨릴 거를 미리 주식을 사놓고 그것도 참 악의적인 게 차명거래를 여겼는데 심지어는 뭐 진짜 뭐 식당 주인까지 뭐 이름을 도용했다. 그러네요. 뭐 네. 회장이 뭐 인정을 했다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잘 하지 말아야 될 악의적인 범죄급 얘긴데 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해가지고 뭐 에코프로 비에트에서 에코프로 BME라든지 HN까지 계속 맞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까 좀 생각해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은 좀 빠지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좀 관심을 줬는데 고점 대비해서 에코프로 대비해서 고점 60%가 좀 하락을 했고 최근에 그 세 달 동안에 빠질 동안에 외국인은 거의 한 130만 주를 좀 매도를 했어요. 기관도 거의 80만 주까지 같이 이제 매도를 했는데 네. 이게 작년 9월 얘기예요. 9월 얘기 금감위에서 조사가 나가고 검찰 조사가 시작됐는데 지금 한 5명 정도 입건이 됐고 했는데 글쎄요.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빨리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질질 끌어질 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아무래도 뭐 회장도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빨리 조정 그러니까 끝낸다면은 뭐 계속 뭐 상고시까지 안 가고 끝낸다면은 주가에는 이제 거의 뭐 이제 정점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 터질 수 있는 왜냐면 실적이 워낙 좋아요 이 회사가 네. 에코프로도 상당히 좋지만은 지금 기준은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좀 봐야 돼요 왜냐면 그게 이제 그 두 세 종목을 다 같이 이제 견인하는 이제 구심점이 되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게 지금 작년 재작년, 작년,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영업이익이 두 배씩 증가를 해요. 네. 상당히 뭐 큰 숫자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해서 빨리 끝난다면 상당히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이게 질질 끌린다면 아무래도 좋진 않지만은 네.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한번 좀 사볼 때가 되지 않았냐 해서 개인적으로는 형 가격대에서 한 분할 매수 쪽으로 한꺼번에 살 수는 없죠. 네.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겠죠. 특히 종목은 분할 매수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꾸준히 빠지다가 급락한 날이 있어요. 급락할 직전까지 한 9만 원까지 보고 만약에 여기서 아니다 더 빠졌을 때 아니다 그러면 직전 3일 이틀인가 3일 전 저점 잠깐 찍고 아래꼬리 단거리 한 5만 8천 원 선인데 거기를 다시 하향 돌파한다면 재미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참 경영진들은 좀 밉지만 실적은 또 잘 나오는 사업은 잘 되고 있는 회사라서 네, 요 지금 일단은 버티는 종목으로 가야 된다는 예, 거죠. 예. 네, 자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와련 종목입니다. 팜스빌이라는 기업인데요. 그 건강기능식품 하는 회사죠. 네, 네. 건강식품. 뭐 이렇게 장이 최근에 연초부터는 계속 안 좋았는데 네. 이거 주가를 보면 거꾸로 해요. 계속 좀, 야, 이런 종목이 이렇게 올라간 종목도 있었나 할 정도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인데 거의 뭐 이제 뭐랄까 일반 투자자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가다가 이제 오늘 좀 조정을 좀 많이 받네요. 네. 이게 이제 건강식품 관련인데 B2C 쪽입니다. 네, B2C라 네. 그러면은 회사가 개인하고 직거래하는 전자상거래 그렇죠. 그쪽을 얘기하는 네네. 거예요. 근데 이게 국내뿐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해외 쪽에 지금 많이 나가 있어요. 동남아 쪽에 공장도 있고 그쪽 수출 판로가 상당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 생각한다면 상당히 글로벌 기업 쪽으로 보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가 뭐 실적이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네. 그래도 19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72억까지 났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거의 반으로 한 줄어들었다가 네, 네. 작년 실적이 온기까지 한 63억 정도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40% 이상 증가하는 부분이고 19년 영업이익에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왜 영업이익을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은 네. 영업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여요. 그리고 영업이익에 따라서 외국인 매매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외국인과의 매매 커플링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시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갖고 네. 차트 보시면은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작년에 8월 달 이 중순 이후에 급등을 하죠.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이에요. 작년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때 나오기 실적 나왔다가 이 부분에서 외국인 매매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실적 끝나고 다시 그냥 원위치식으로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을까 했는데 12월 초 저점을 해서 꾸준히 지금 이때 어떤 장이 안 좋을 때 종합지수가 빠질 때거든요. 네. 그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 올라갈 때 외국인 매매가 같이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보면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외국인 매매가 늘고 그거에 따라 주가 움직임이 형성되는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쭉 올라가다 오늘 좀 많이 밀리긴 했는데 오늘 아래골을 달고 그래도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그냥 버틸마다 현재 장에서는 실적 부분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주봉 보더라도 과거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몇 네. 년간 쉬었는데 최근에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으니까 이게 회사 주가라는 게 오래 안 가고 단시기에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10년 거리를 한 해에 다 해치우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봐서 한번 매매해보직한 게 어떤가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네. 조정시 매수한다면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한 22만 원까지는 보도록 하고요. 순절가 하면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요 약간 플랫폼 선성한 부분인데 여기 한 네. 15,500원, 16,000 내려서 15,500원, 16,000 이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손절 가격을 한 15,500원으로 보시고 매매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팜스빌 최근에 이제 급등했을 때 확실히 외국인 수급 따라줬을 때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게 볼 수가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까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와이어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네, 또 방산주 하면 또 퍼스텍이 떠오르는데 지난주 장 마칠 때 또 급등을 했었습니다. 뭐 최근에 또 K 방산주들의 어떤 뭐 수주 랠리 소식 나오면서 방산주도 같이 또 많이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퍼스텍은 아마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가장 핫하게 오르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뭐 거의 움직임이 뭐 몇 년째 없다가 갑자기 움직임이 생겼는데 네, 네. 우리 보통 이제 방산주로 많이 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방산주에다가 최근에 현대차 관련해서 이제 모빌리티 사업 UAM이라고 네. 얼반 에어 모빌리티 도심항공. 사업 예, 예. 도심항공 그쪽의 사업을 좀 추가로 진행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재려 가지고 이렇게까지 붙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최근에 재료로서는 아무래도 북한의 미사일 관련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그러니까 네. 방산주 네. 하면은 그때 대표 그런 게 많이 오르는데 그렇죠. 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빅텍이라든지 여러 종목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네. 그거와 관계없이 홀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력권에 들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없지 않아 할 수밖에 없고 네. 아무래도 그 세력 형성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데 그 최근에 세력이 외국인이라면 참 의아해하거든요. 우리가 네. 보통 세력하면 하나의 집단 아니면은 어떤 그 개인의 연합
네. 아니면 최근에 뭐 그런 것들이 뭐 워낙 자금 사정이 좋으니까 좀 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외국인 매매가 상당히 커요. 이게 외국인 매매가 연초 대비해서 거의 지금 190만 주, 200만 주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연초 대비해서 올라가기 좀 일단 이제 차트를 보시면 보겠지만 상당히 재밌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세력이 외국인 매매다. 아, 이게 총 그 거래 그 주식 수가 4,800만 주예요. 네. 대주주, 자사주 빼고 나면은 거의 한 반 정도가 유통 주식이 유통 물량이 되는데 유통 물량이 한 2,500만 주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 유통 물량이에요. 근데 이게 많을 때는 7,000만 주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고 팔면서 매직 관계 푸는 거 상당히 조정권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대표적인 세력주라고 좀 판단해야 되는데 네. 세력의 중심이 외국에 있다는 게 좀 의아하다 해서 과거 같은 뭐 버리,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글쎄 그거는 좀 오래된 얘기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쪽에선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있어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은 최근에 실적 보면은 실적 여기 그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이제 2020년도에 그 전년도에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을 했다가 아 작년 3분기까지 한 10억 정도예요. 그러면 4분기 안 나왔지만은 기껏 나나 봐야 작년 실적보다는 거의 한 반토막 영업이익이 날 것 같아요. 실적은 네. 상당히 안 좋아하니까 실적도 안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할까라는 했을 때는 그래서 이걸 하나의 그런 좀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쪽의 움직임에 의한 매매일 수 있고 그게 중심에 외국인이 있다. 그렇다면은 현재로서 추세 보면은 독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 왜냐 한 붙었기 때문에 네, 네. 거래량 보면 그렇게 좀 빠져나간 모습까지는 안 보여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주 일봉 차트인데요. 네. 이제 보세요. 거의 이게 주봉 차트 같은 네. 경우는 한 번 바짝 움직였다가 계속 쉬었다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재료들 네. 전쟁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올랐는데 네. 이게 보면은 계속 저점을 큰 양봉 하루에마다 거의 상가 부근이죠. 날 때마다 이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부분 저점을 올라가지 않거든요. 꼬리는 약간 있을지언정 요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것이 빠져갖고 좀 밀릴 것 같아. 그러니까 올라가다가는 한 3, 4일 쉬고 하는데 이게 점점 빨라진 느낌은 같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빠질 때 이 저점, 올라간 당일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은 추세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기술적으로 매매, 트레이딩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주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목표가를 잡는다면 아무래도 그 고점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그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한 6천원 선까지는 이 선이 이어지는 선이라면 한 6천원 선까지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고 손절 부분은 이 저점 첫날 어제 바닥권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이게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4천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그 와이런 종목들 세 개 종목 좀 분석해 드렸는데요. 뭐 개별 악재가 있지만 뭐 시장에서 좀 성장성은 여전한 에코프로 같은 경우 또 팜스빌과 또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좀 뭐 외국인들 수급이 받쳐주면 이제 급등을 좀 했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좀 하지만 여전히 버틸 종목으로 세 종목 모두 분류해 주셨습니다. 자, 와이런 오늘 함께 하신 분 인베스트자문의 민성익 고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